물고기 님이 넘던 니별 보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상큼 발랄하게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가수 김유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우리 한여름밤 가족 음악회죠.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. 즐거우시고요. 네. 오늘 마지막까지 즐기실 준비 되셨어요? 네. 아, 이 에너지 그대로 다음 곡 오라버니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즐기실 거죠? 네. 좋습니다. 오라버니 들려드릴게요. 사랑하신다니 정말은 그
우리 오라버니 어디서 오셨어요? 아 이거 이거 고향 골짜기 골짜기 아 김철수 김철수 이름도 김철수 우리 철수 오빠야가 놀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이게 청춘입니다 청춘 제가 창원에 얼마 전에 이제 기념식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에너지를 엄청 받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에 왔을 때부터 에너지가 남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? 여러분들 소리 질러 우리 언니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봐요 맞습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확 푸시라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노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만 가지고 왔고요 다음 곡 사랑의 트위스트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신발을 벗고 미친 듯이 놀아도 될까요? 제가 즐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노셔야 돼요 놀 준비 되셨어요?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사랑의 트위스트 들려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선이가 그냥 가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만 앵콜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?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소개 시작할게요 박수와 함성 마지막 곡이었습니다.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볼게요.
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아, 정말 맨발의 투혼까지 하며 열창을 해줘 우리 김유선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아.